유일한 1인자는? 1인자. 하나, 둘, 셋. 자, 누구야? 나는 큐리 언니. 너는? 난 효민 언니. 나 효민. 나 효민. 아, 큐리랑 효민이 좋아. 그쵸. 맞아, 맞아. 독특하고 멋있는 거 진짜. 그니까 사실, 사실, 이게 효민이랑 큐리 언니가 좀 이렇게 꾸미고 그런 패션 쪽으로 진짜. 저희 학원. 중에 이제 가장 좋아하고 그렇다 보니까 고광 패션에도 가장 눈이 가지 않는가. 맞아, 맞아. 그리고 중요한 많이 쓰죠. 스타일이 저희도 달라요. 스타일 달라. 둘의 스타일이 달라서 너무 좋아요. 귀찮은 날이 더 많은데 귀찮은 날이 더 많은데 둘이 같이 방을 써요. 그래서 가끔 보면은 큐리 언니가 은근 부지런하단 말이에요. 이거 막 완전 부지런해. 예, 전날 이렇게 막 옷도 이렇게 막 입어보고 막 이렇게 챙겨보고 신발도 신어보고 그러면 귀여워. 제가 또 이렇게 누워 있다가 나도 내일 옷 입어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좀. 좋은 자극인가? 뭐 힘들기도 힘든데 네 되게 즐기면서 네 가는 것 같아요. 네 반면 저희 방은 네, 일단 네, 모자 쓸 생각, 마스크 쓸 생각 출발하기 한 30분 전에 일어나서 일단 짐 싸고 대충 보이는 옷 입고 네, 오늘 네, 어떻게 반성하겠습니다. 네. 저희 방은 모노톤이요. 올블래. 저희는 모노톤. 어쩌다 기분 좋으면 밝은 거. 네, 저는 옷을 잘 모릅니다. 저희는 그냥 네, 네. 어둡고 괜찮아요. 그냥 심플한 거 그지? 나 좀 알려줘 봐봐. 그래, 나도... 야 여기서 풀어봐봐. 주목 가는 거 봐. 조언해주고 싶은 사람을에게 조언을 해주세요. 한 명씩 다 해줘. 근데 항상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엄청 신경 쓴 날은 오히려 워스트예요. 아, 네, 맞아. 오히려 그냥 좀 편안함과 계절을 생각했을 때 딱 적당하게 예쁜 맞는 룩이 나온 것 같더라고요. 좀 저희가 공항 되게 자주 다니다 보니까 맞아요. 초반에는 막 되게 많이 신경도 써보고. 맞아, 효민이가 그래서 투머치도. 네, 막 제가 깔맞춤 이런 것도 좋아해서 막 해봤는데 아유, 무조건 일단 좀 편안하고. 네. 그런 게 장땡인 것 같아요. 뭐 가끔 장땡 괜찮아요? 네, 근데 가끔 또 예쁘고 싶을 때는 아, 몰라요. 장땡. 일단 집에 있는 거 입어요. 알겠어요. 오버하지 말고 투머치 하지 말라는 마세요. 얘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음식을 가리지 않고 가장 잘 먹는 법은? 근데 이거는 다 그래요. 저희가 대부분 어디 가서 뭐 음식 때문에 고생할 거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저희는 한 번도 고생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저희는 반대예요. 보통 이제 매니저분들이 되게 남자분들이니까 막 잘 드시고 이제 또 여자 가수가 좀 식성이 까다롭거나 좀 못 먹는 음식이 있어서 이렇게 막 챙기고 있는데 저희는 반대예요. 저희는 너무 잘 먹고 너무 모든 음식이든 잘 먹는데 저희 반대로 매니저 오빠가 되게 입이 짧고 못 먹는 음식도 많고 그래서 이게 이제 매니저랑 여가수가 바뀌어 있어요. 맞아요. 네, 그 정도로 티아라는 잘 먹습니다. 일단 중국 가면 저희가 항상 좋아하는 게 아까 말했던 지연이가 이제 샤오샤하고 그리고 베이징다! 베이징다! 아, 완전 좋아. 네. 맛있어, 맛있어. 그리고 맛있는 거 너무 많아요. 얘기하기가 진짜 다 맛있었어요. 중국에서는 저희 항상 그 두 가지는 꼭 찾는 것 같아요. 맞아요. 해외 팬들에게 가장 팬 서비스를 잘하는 멤버는? 아 근데 이게 사실 팬 서비스에 각자 스타일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일단 맞아. 제가 봤을 때 은정이, 지연이, 효민이 같은 경우는 왜 팬 여러분들끼리 이렇게 커플을 만들어 주잖아요. 뭐 민현이나 은영 뭐 이런 애 커플 그 커플에 대한 그런 팬 서비스를 되게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젊은 게 좋다 막 이런 만들어주는 네, 생각도 하고 부러울 때도 있어요. 그 귀여워. 서슴없는 그런 애교 저런 거 저런 거 그리고 또 보람 언니는 계속 웃어요. 난 계속 보람 언니는 무대 콘서트를 네. 3시간을 해도 네.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눈 나중에 눈이 이제 안 보이죠. 안 보이지. 퀴리 언니는 약간 도도한 매력을 팬분들한테 근데 그게 약간 설레게 해. 밀당. 설레게 해. 팬분들하고의 밀당이 있는 것 같고. 밀당. 있어, 네 저는 그냥 제 팬 위주로 사랑하는 편인데. 소연들 사랑하는 편인데. 너무 재밌어. 제일 잘하는 사람? 네, 무대에서. 무대에서 다 각자 거 하느라 남은 걸 뭐 안 봤어. 안 보는 나는 알아. 언니 누구한테 그 언니 나 은정이. 은정이. 은정이가 그 무대 할 때 춤
춤추면서도 막 이런 거. 아, 맞아. 너무 잘하지. 그니까 자꾸 하다가 자꾸 춤을 틀리는 거야. 맞아, 맞아. 혼자 딴 데가 있고. 춤을 포기하고 팬서비스를 하죠. 그래서 너무 네. 그 모습이. 아, 귀엽고 막 엉뚱한 데 가 있어요. 귀여워. 왜 그러냐, 계속. 혼자 옆으로. 가끔 놀랬어요. 네. 근데 귀여워. 일단 콘서트 한 회에 윙크를 그래도 한 1000번은 하지 않나. 근데 이게 힘들거든요. 윙이요. 생각보다 이렇게 막 100번 이렇게 하면 힘들어요. 근데 그거를 잘해요. 소연 언니가 그것도 잘해. 지목을 되게 잘해. 네. 이렇게 하면서 지목 요거 너 내 거 네, 소연 팬들 위주로. 너! 이렇게 해서. 그래서 왜 제가 플랜카드 좋아한다는 얘기가 알아보기 쉬우니까. 너! 그리고 제가 또 항상 하는 게 있잖아요. 또 제가, 너. 네, 뭐. 아, 요걸로. 아, 소연 맞아. 아, 요걸로. 저는 항상 이 가장자리 분한테 자꾸 신경이 쓰이는 거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저 자리가 가뜩이나 가장자리가 네, 자꾸 일로 가요, 저도 맞아, 모르게. 맞아. 그리고 또 저희 모두 다 늘 이렇게 저희끼리 대기실에서도 챙기는 팬분들이 뭐 앞에 계신 분들을 너무 잘 보니까 계속 커뮤니케이션 하다 보니까 이제 뒷자리나 2층, 3층 또 옆쪽에서 네, 계신 분들을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갑자기 동안? 저에게 동안이랑 동안이랑 정말 부모님이 주신 물려주신 큰 선물 정말 네 진짜 부모님도 되게 동안이세요. 그래서 맞아, 제가 생각해 보면 정말 제가 받은 선물들 중에 정말 큰 선물이지 않을까. 오래오래 유지하도록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머나 내가 아닌 어머나 두 번째 내가 아닌 거 내가 아닌 거 옆에 사람의 거 맏언 맏언니는 맏언니 보람 아기랑 맏언니랑 보람 저희 맏언니랑 보람입니다. 너 내 친구 아니야 짱 짱이다 짱 가기로 시켜 시명 못됐다 저에게 셀카란 소통 원동력 그렇죠. 유일하게 팬분들하고 맞아. 무대의 모습이 아닌 개인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게 요즘 또 SNS가 많이 많이들 하다 보니까 네. 팬분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영원 forever 아 웃겨 머리가 안 자라는 거 아 그래 그런 소문도 있었어요. 은정이 머리가 안 자라라고 잘합니다. 저 잘랐어요. 네. 네. 저에게 단발머리란 신의 한 수죠, 뭐. 네. 터닝포인트. 네. 네. 네,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 맞다, 맞다. 너무 잘 어울려요. 맞아요. 저도 길고 싶은데요, 안 어울려요. 어머나. 23인치는 뭐야? 어디요? 어디요? 근데 캐리어, 캐리어. 캐리어 23인치. 타이어. 캐리어 23인치. 캐리어 23인치. 캐리어 필요한. 이번에 구입한 거. 이번에 구입한 캐리어. 23인치예요. 변하니까 안 변하는 캐리어. 새로 샀거든요. 여기 보라색. 노란색. 어머나! 지연에게 더 쇼란! 사건이도 눈 봐라! 지연에게 더 쇼란! 연결고리다! 와! 너와 나의 연결고리! 또 우리 팬분들과 또 더 쇼를 사랑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에게 또 제가 또 케이팝을 대표로서 소개해드릴 수 있는 정말 좋은 위치고 또 영광이죠. 정말 영광스러운 자리이기 때문에 팬분들과의 소중한 연결고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와우! 아, 지연이가 6일 동안 한 대답 중에 제일 멋있었어요. 네, 많이 늘었어요. 진짜. 역시. 옛날 같았으면 진짜. 이상한 거였을 텐데. 맞아. 아니면 옛날 같았으면. 언니, 나 한 번 말려. 뭐라 말해? 많이 컸어요. 나 뭐라 그래? 저 정말 진짜? 깜짝 놀랐어요. 투표 차이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정말로. 어마어마해서 저희 정말 1위 하는 줄 알았습니다. 아, 진짜 웃겨. 감사합니다. 아, 정말 감동이었어요. 1.5위. 네. 아니야 1.5위라고 1.5위. 네. 아 그게 어디예요? 1.5위예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 티아라가 슈가프리 활동할 당시에도 너무 큰 사랑을 보여주셨던 중국 팬 여러분들, 작은 사과를 비롯해서 저희 앞으로 함께할 중국 활동에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요. 중국에서 만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많이 기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방송뿐만이 아니라요, 저 또 중국에서 티아라가 투어를 열 예정입니다. 많이 많이 찾아주셔서 직접 저희와 함께 호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티아라였습니다. 짜이짠.